11월에 대표 발의한 남북권 개발 특별 법안도 관심이 가는데요. 부산, 특히 기장군의 수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법안의 내용이 참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제정 이후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부산이 포함된 남북권 경제권을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역 개발하고 남북권 개발 특별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 기대되고, 특히 기장군은 해안을 끼고 있어서 해양수산 관련 산업을 비롯해서 문화관광 발전 측면에서 큰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기장군의 50% 이상이 그린벨트 지역 묶여 있다 보니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원안 조정을 통해서 지역 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 해당 법안이 꼭 통과가 되어서 기장군 발전이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 발의 시기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곧 총선 준비로 국회 공전이 예상되는데 마음이 좀 급하실 것 같습니다. 이 임기 내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까요? 이미 여야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남북권 개발 관련 법들과 병합 심사를 하게 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2월 임시국회도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입법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